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소관입니다. 네, 오늘은 그 시오 콤부, 시오 콤부라고 하는 그 일본식 식재료인데요. 요걸 뭐냐면은 채썬 다시마를 가지고 소금하고 간장에 재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오이약 간단하게 아주 초간단 감칠맛 터지는 그 초간단 요리를 하겠습니다. 요게 다시마를, 채썬 다시마를 소금 간장에 재워놓았다라는 거. 자, 이제 이 오이예요. 오이는 이제 끄트머리를 이렇게 잘라주고 깨끗하게 이렇게 닦은 거예요. 자, 여기다가 오이를 그냥 이렇게 툭툭 네, 이렇게 툭툭 방망이로 두드려서 하는 그 오이 탕탕이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툭툭 이렇게 무심한 듯이 이렇게 잘라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다가요. 마늘. 마늘은 숟가락으로 반 숟가락 정도. 한 숟가락에서 조금 남게 이렇게 넣고요. 자,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한 숟가락. 네. 그 대신 깨는 넣지 않아요. 이렇게 넣고요. 자, 요정도, 요정도만 한번 넣어볼게요. 소금하고 간장에 재워놓은 채썬 다시마입니다. 자, 이만큼만 넣었어요. 네, 아끼지 말고 아낌없이 그러나 가는 맞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버무려요. 쏙쏙 손가락 힘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조금만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느낌상. 네, 이만큼만 더 넣겠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일본식 집밥입니다. 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아삭아삭하고 살아있어요. 아우, 간이 딱 맞아요. 여기에 이게 이제 그 다시마, 채썬 다시마, 소금하고 간장하게 간장에 재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이제 그 소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너무 맛있어요. 정말 감칠맛이 정말 터지네요. 자, 요거를 여기다 접시에다가 감사합니다.